임사체험, 죽음과 영원한 생명, 그곳에 빛이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완전 무료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계속 정신적, 영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임사체험에 관한 좋은 책을 알게 되어 서너 번 숙독한 저로서 앞으로 계속 낭독해드립니다.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성공회, 동방정교의 신자, 불교 신자,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인 분들까지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없고 자신의 죽음에 관심을 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죽음에 관한 관심 때문에 고서적 판매 코너에서 심령과학책을 구해 판독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신앙생활 오래된 신자분들도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극도로 죽음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걸 주변에서 왕왕 보아왔기에, 연세 드신 분들,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 혹시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 가운데 우울증을 앓고 계신 어느 박사께서는 우디 박사의 책 사후생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올림픽, 자살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톨릭의 사도신경, 니체아 신경, 성공의 개신교의 신경을 보더라도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사도신경,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니체아 신경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 외우는 기도문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하느님 나라를 확신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책이 답을 드립니다.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정된 시간에 창조주 하느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짝이나마 보여주어 죽음을 앞두고는 누구나 불안하게 마련인 우리들에게 일종의 암시내지 계시를 준다는 생각이 들며, 삶의 가치와 방향 의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며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성찰하게 됩니다. 임사체험이란 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임으로 완전한 죽음 이후의 상황을 전부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게 한계일 겁니다. 어떤 벽, 한계 앞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이니까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거센 비판을 하는데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타후의 심판이 되돌아올 수 없는 한계의 벽 너머에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삶이란 게 일종의 자기정화, 정신적 영적인 진화, 가톨릭의 연옥 단련의 기회이며, 시간이란 생각이 들며, 고통과 역경 중에 있으신 분들도 모든 상황을 자신의 영적인 발전과 영혼의 정화를 위하여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십시오. 삶의 고통은 자신의 영혼의 정화와 성숙에 오히려 도움이 되며 축복이 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 또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통설입니다. 육신이 심장사, 뇌사를 거쳐 임상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육신은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서 흙이 되거나 재가 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하느님에게서 영적인 몸을 받고, 즉 자기만의 영체 영적인 몸을 입고, 가톨릭에선 보통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후 천상 영복 천국으로 들어가고, 개신교에선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사심판이 이루어지고, 불교 힌두교 쪽 동양 종교에선 윤회나 환생 등으로 죽음 이후를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사에 의해 죽음으로 판명된 후 다시 살아난 임사체험의 소중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많이 배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크리스트교인이든 불교도이든 종교인들도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면 했지 자신의 종교의 믿음이 약해지진 않을 겁니다.
임사체험을 겪으신 분들의 체험 후의 생각과 삶의 방식의 변화가 특정 종교의 깨달은 자와 비슷하다는 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영혼은 뇌에 한정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과학적 결론입니다. 뇌는 일종의 라디오의 수신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심이 덜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특히 미국에선 1970년대 이후로 임사체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학회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아주 활발합니다. 응급의학 소생술 인터넷 SNS의 발달로 체험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영국에선 죽음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활성화되었다는 보도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의식은 영원히 삽니다. 최근의 양자역학, 생물학, 신경 관련 학문 등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과학이 오히려 더 종교적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출판 바오로 딸이나 교보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그곳에 빛이 있었다입니다. 루루드 기적심사국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던 의사로서 담담하게 사례 위주로 써내려간 역작으로 해당 부분에 성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악습을 멀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사시길 기도합니다.